지난주에 좀 간절한 마음으로 보다듬어주고 갔는데, 야, 지난주하고 어찌 보면 지금 상태가 똑같은 것 같습니다. 이 모종은 들깨 모종이 어떻게 된 건지 전혀 크질 않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또 오늘은 크리스타피드 영양제를 좀 주고, 지금 또 물도 좀 주고, 이렇게 해서 좀 다시 마지막까지 살리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. 과연 살아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다만 몇 개라도 살릴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, 나름 또 여기는 이렇게 좀 이쁜 녀석들이 모여 있습니다.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한 달 전하고 비교해서 별로 그닥 크질 않아요.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뭐 일주일마다 한 번씩 밖에 못 오니까 결국 그럴 수밖에 없겠죠. 그리고 오늘 드디어 생애 최초로 두둑을 만들었습니다. 지금 시간이 7시 23분, 5시 정도 10분에 와서 지금까지 작업을 좀 했고요. 이게 첫 번째 만든 두둑은 고랑과 이랑이, 두둑과 고랑이 영 별루죠. 요건 두 번째, 이렇게 좀 간격을 넓게 띄고, 일단 두둑, 두 번째 만든 두둑은 좀 넓게 만들었습니다. 왜냐면 여기다가 뭘 심어야 될지 고민해 봐야겠지만, 좀 더 깊고 넓고 높게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거, 그 다음에 세 번째 두둑도 이렇게 만들었는데, 좀 더 만들면 만들수록 조금씩 더 가다듬어진 느낌입니다. 1차적으로 이 정도로 만들어 놓고요, 다음 주에는 이제 삽을 좀 사가지고 와서 양쪽을 좀 더 깊게 파고 비닐 피복을 할 예정입니다.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두둑을 만들고 이 위에다가 토양 계량제를 살짝 뿌려가지고 좀 뒤섞어 줬습니다. 토양 계량제를 넣어서 싹 다시 한번 섞어주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. 자, 여기는 0.3평 되는 요만한 넓이를, 농사를 여기다가 작게 한번 심어보겠다고 땅을 이렇게 손을 봐줬습니다. 과연 여기가 잘 될지, 두둑을 쌓은 곳이 잘 될지 나중에 결과로 말하겠습니다.